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궁중구청 함께하는 아시아 테마 요리에서 배우는 다문화 3개국 쿠킹 클래스 첫 시간 중국 요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보게 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중국인 교수 유채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대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 추첨을 통해 맛있는 밀키트 요리를 대글로 보내드립니다. 꼭꼭 참여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생방송 중에 사랑스럽고 예쁜 대글을 이메일 주소와 함께 저희 방송 옆에 있는 실시간 대글 창에 뿅뿅뿅 남겨주시면 저희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상품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랑 댓글, 예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 돌발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도 4만 원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요리사 선생님이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한테 요리와 관련된 퀴즈를 내실 건데요. 그 퀴즈의 정답을 세 번째 댓글 남겨주신 분에게 또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타이밍을 잘 계산해 주셔서 세 번째 댓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를 잘 맞추시려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저희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 자, 저희 지금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요리사 선생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저 옆에 지금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오늘의 중국 요리 시간의 요리사입니다. 중국 요리 연구가 유엔재하진 선생님이세요. 요리를 사랑하는 우리 유엔재하진 선생님은 각종 방송에서 그리고 또 개인 요리 채널에서 다양한 요리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재하진 선생님, 오늘 어떤 요리를 저희한테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매우 특색 있는 중국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라탕입니다. 한중 교류 발전과 함께 중국 문화, 중국 음식도 한국 분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마라탕은 중국 쓰촨성에서 왔어요. 그렇죠. 쓰촨성, 이제 한국 분들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촨성, 사천자장 아시죠? 쓰촨성은 사천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촌에서는 매운 음식은 진짜 많거든요. 마라탕 같은 경우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네네. 대한민국의 매운맛은 약간 매콤 달콤함과 달리 쓰촨성의 매움은 마하고 라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라탕의 뜻을 제가 이렇게 세 글자를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마는 혀가 약간 얼하다는 뜻을 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라는 맵다는 뜻이에요. 중국어로 라 하면 맵다는 뜻이에요. 탕은 뜨겁다는 뜻이에요. 저 쓰촨성 지역은 좀 더운 지역이거든요. 더운 지역에서 이렇게 힘이 빠질 때, 기운이 없을 때 얼큰한 마라탕을 한 그릇 먹으면 정신이 확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싶으실 때 마라탕 강추. 맞아요, 강추. 그리고 네. 오늘 다른 하나는 중국 여러 지방에서 볼수 있는 만두 요리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웃 나라이지만 시문화 차이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주식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주식은 살밥 먹는데요. 중국은 살밥 이외에도 면이나 만두, 밀가루 같은 음식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중국 만두, 중국어는 꾸어티에도 소개하겠습니다. 아하, 꾸어티에. 꾸어티는 한국의 군만두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삭파삭한 날개가 달려있거든요. 꾸어티에. 여러분 기대되시죠? 조금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조 요리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중국팀 이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영어방송국 중국어 프로그램 DJ 롱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산 영어 방송국 중국어 방송
진행자 이용양입니다. 네, 롱거입니다. 네, 우리 부산 허지엄은 부산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여행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생활 관광 정보 전하는 중국어 라디오 방송인데요. 그렇죠. 네, 네, 방송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롱거의 주방이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어허, 롱거의 주방. 네. 주방이면 부엌인데 그러면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7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주 고향의 음식 먹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맛에 맞는 중국 요리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집에서 해먹어요. 아하. 네. 그래서 간단한 중국 요리 레시피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소개해드리는 그 코너입니다. 네. 아, 롱거의 주방, 우리 중국어 관심 있으시고 또 요리를 관심하시는 분들이 그 라디오를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요리는 마라탕입니다. 짜진 선생님, 네. 마라탕의 재료부터 소개해주시죠.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네요. 네, 우선 소개하는 거는 이거 중국 두반장 이에요. 그 이거 날씨 좀 추워서 때문에 좀 많이 얼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요도 있고요. 그렇죠. 마라탕, 마라탕 그 마하고 라 이 두 가지 맛을 바로 이 두반장하고 마요의 힘이 때문이에요. 네. 어라고 매운 그 맛이죠. 네. 근데 이 마요하고 두반장 한국에서 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대형마트에서 해외 소스 코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는 이런 거 그 중국 샤프샤프 양양 소스도 팔고 이거는 써도 되고요. 이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네. 준비하면 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마라탕에 여기 있는 재료는 제가 오늘 준비하는 재료는 그 브로콜리 하나. 사실은 그 초록색 채소 있으면은 다 괜찮아요. 제가 브로콜리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버섯, 여기 오뎅, 그리고 중국 이거 두부피 맞아요. 두부피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떡도 준비했어요. 네. 소고기도 준비했어요. 떡은 원래 마라탕에 잘 안 넣는데 또 네. 한국식으로 한국분은 좋아하는 떡을 넣으려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마라탕에서 꼭 필요하는 그 넓은 당면도 준비했어요.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넓은 당면. 이거 일반 당면보다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이거 제가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 전에는 가늘한 것보다 많이 네. 팔아요. 근데 이거 그렇죠. 불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얇은 것보다? 이거는 일반 당면보다는 시간은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는 보통 요리 전에 3시간, 4시간 정도 미리미리 물 물에 담고 좋아요. 네. 3-4시간 정도 네. 미리 불러주세요. 네. 일단은 집에 당면 없으면은 라면이나 칼국수 해도 되고 저희 집에처럼는 그 마라탕 할 때는 국수로 많이 해봤어요. 사실 중국에서 마라탕 할 때는 그냥 집에서 있는 재료 써도 되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이렇게 마라탕 먹는 날은 보통 이게 냉장고를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유통기한 가까워진 것들 이렇게 냄비에 다 전문 용어로 때려놓기, 그죠? 다 네. 넣으면 오히려 더 맛이 풍부해지고 더 맛있었죠.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약간 우리 다문화와 비슷하네요. 다양하고 다채로울수록 더 아름답다는 거, 그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불 제가 네. 켜볼게요. 그렇죠. 시작하죠. 네.
제가 이거 여기서는 네 다른 재료는 또 좀 준비했어요. 여기서는 파, 생강 그리고 마늘도 준비했어요. 이거는 소스로 같이 볶아야 돼요. 볶을 때는 제가 지금 제일 센 불을 했어요. 네, 열고 기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만.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 저희 레시피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레시피를 이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뜨거운 판에 향 날 때까지 두반장을 볶아준다. 이렇게 기름을 좀 넣고 볶는 거죠. 네, 이거는 그 뜨거운 후라이팬에서 기름까지 여기서 향이 날 때까지 좋아요. 그래서 많이 향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네. 아직은 향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지 않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이제 나요. 네. 굉장히 고소하고 매콤한 그 매운 향도 있고 그 고소한 향이 나요 지금. 그렇죠. 네. 아하.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 불로 바꿔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강한 불에다가 이렇게 볶으시면 됩니다. 네. 그 지금은 육수. 네, 우리 육수는 또 그 냄비 반 정도 넣으면 돼요. 육수 중국에서 보통 이렇게 달뼈, 네. 닭뼈 아니면 네. 소고기 뼈를 넣어서 육수를 많이 만드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네. 보통 멸치하고 다시마를 이렇게 넣잖아요. 네. 오늘 저희 한국식으로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거든요. 네. 좀 더 담백한 맛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중국어로 까오탕이라고 해요. 네, 네, 맞아요. 육수. 자, 육수를 이제 넣고 이제 끓이면 됩니다. 네. 자, 끓이는 동안. 자, 그동안은 자, 교수님 우리 같이 완자를 꽂을까요? 완자. 그렇죠. 그렇죠. 네. 마라탕에 이게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 완자. 완자는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메추리알도 있고요. 메추리알도 네. 거의 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네. 자, 어떻게 꽂아야 되나요? 이거는 그 꼬치 하나 들고 이거 이쑤시개보다 좀 더 긴 이렇게 꼬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완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꽂아야면 네. 재미있겠다. 좋아하는 거 그냥 꽂아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맞아요. 이거 완자를 하나 꽂고 네. 중국인이 좋아하는 완자 하나 꽂고 또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떡 하나 꽂을게요. 떡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 떡, 또 중국 완자. 이거 완자 색깔 달라요. 이렇게 네. 이거는 튀긴 완자, 고기 완자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생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오징어로 만든 완자고요. 이렇게 꽂고 또 메추리알로 마무리할까요? 네. 맨 위에 메추리알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사실 집에서 아이와 같이 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눈사람처럼 됐네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한중 합자 작품. 중국 떡이랑 다양한 중국 요리랑.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네. 접시 위에 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접시에 네. 넣으면 됩니다. 네. 순서는 마음대로 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지금은 물이 다 익었어요. 다 끓었어요. 지금은 우리 여기서 있는 재료는 조금만 옆으로 이쪽으로 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잠깐만. 손으로 꼬치를 잡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세워 주시면 더 좋아요. 이게 두부피도 넣을게요. 두부피는 재료는 두부예요. 이게 두부거든요. 얇게 피처럼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도 세워놓고 네. 세워놓으면 됩니다. 네. 여기서 자. 넣고 그러면 뚜껑 닫고 불이 좀 줄이고 좀 익히겠습니다. 천천히 익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그 다른 요리는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거는 중국 특별한 거 만두 준비했어요. 이거는 그 중국 거는
꼬티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중국 여러 가지 만두 중에서 하나이고요. 북부에서는 꼬티라고 하고 그 남쪽에서는 水煎包라고 해요. 모양 따라서 오늘은 꼬티만 소개해드릴게요. 맞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오늘 시간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미리 그 만두피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만두소도 준비했어요. 이거는 돼지고기하고 대파. 네. 네. 여기 두 개는 같이 섞으면 돼요. 제가 이거는 미리 준비했어서 이 고기 안에서는 술과 간장. 네. 네. 그리고 계란 흰자도 같이 넣었어요. 이거 잘 네. 섞은 후에는 냉장고에서 20분 동안 넣어둬야 돼요. 냉장고에 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넣으면 이 고기 맛과 생각을 바꾸기 쉬워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20분 동안 좀 기다리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져요. 아하, 그랬군요. 네. 근데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죠? 타, 파하고 이렇게 네. 돼지고기 네. 끝. 네. 네. 파는요? 파는 언제 넣어요? 이 파는 고기 네. 비기 전에는 그 넣으면 돼요. 이 파는 너무 일찍 넣으면 고기 네. 맛이는 더 이상한 그 맛이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우리 지금 넣어도 돼요. 그리고 네. 파를 일찍 넣으면 제가 짜증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네. 색깔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비기 직전에 이렇게 비비는 거 좋아요.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섞으면 돼요. 이 그릇은 좀 작아서 원래는 초가락으로는 꽉 이렇게 아, 네. 원래 큰 볼 같은 데에서 이렇게 그리고 네. 보니까 시계 방향 그때 짜진 선생님이 했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막 이렇게 비볐어요. 네. 오늘 작은 그릇에서 이렇게 섞어도 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원래도 그 참기름하고 그 소금, 부추가루도 좀 넣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서서 이거 고기 안에서 아, 다 넣었어요. 그렇죠. 네. 아까 네. 그 고기 안에 술하고 간장하고 네. 소금, 후추 그리고 아까 산초가루. 네, 산초가루도 약간 넣어야 돼요. 네. 그 깊은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계란 흰자도 그쵸.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고기는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만두 비칠게요. 아 그래요. 시작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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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만두피도 이렇게 미리 준비한 거. 사실 밀가루로 반죽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 네. 마트 가면 이거 다 팔 수 있거든요. 네. 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거 만두피 한 장 들고. 젓가락으로 물은 제일 가운데에서 물을 이렇게 네, 저희 채팅 이벤트 당첨자분들께 보내드리는 밀키트에는 완자가 너무 아쉽지만 완자가 없다고 합니다. 2인분 패키지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만드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일 가운데에서 물 네, 여기 묻히고 나중에 붙일 때 네.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가장자리에 물을 이렇게 묻혀 주시고요. 네, 손은 가운데에서 놓고 굉장히 많이 넣네요. 터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볼게요.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저도 많이 넣을게요. 원래 고기 많이 들어가야 맛이죠. 이 정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딱 좋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넣고요.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접을 때는 양조는 접어지 말고 꼭 열어두세요. 이렇게만 네 이렇게 모양 만들어요. 저희 고향 같은 경우 여기 북쪽 지역의 꼬티의 네. 스타일이에요. 저의 고향은 남쪽 약간 남쪽이에요. 양자강 위에 황하 네. 밑에 그래서 이렇게 잠가놔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지역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군요. 우리 짜진 선생님 고향 어디예요? 고향 대령이에요. 딸이에요. 대령. 네. 북쪽에 있습니다. 역시. 네. 그래서 제 고향에서 꼬티에는 딱 이런 모양 나와요. 이렇게 열어두구나. 이렇게 약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저 안에 고기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겠다. 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고기. 자,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네. 자, 지금 후라이팬에 가열하기 시작했어요. 네. 기름을 그렇게 많이 부는 편이 아니네요.
기름은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네. 튀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만들게요. 네. 좀 예쁘게. 남쪽 지역에는 꼬티에라고 하지 않고 水煎包라고 해요. 맞아요. 水煎包 그리고 모양이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약간 왕만 미니 왕만두 같은 그런 모양인데 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체험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올려둘게요. 그리고 꼬티에 관련된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다면서요. 그 꼬티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 재미있는 이야기 뭐예요? 제가 더 옛날에 그런 거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 옛날에서 그 송나라에서 송태조 계시네요. 송태조가 어느 날에서 그 낮잠 자다가 일어나는데 고소한 향기 맡았어요. 그래서 이 향기가 따라서 그 부엌에 갔어요. 거기에서는 그 유리사들이 그냥 앉고 남아는 만두는 구워 먹어 있는데요. 아, 송나라 때 황제예요, 황제 송태조 네. 황제예요. 원래 만두는 국만두 하기 전에 다 물로 물만두 아니면 진만두를 했었어요. 그리고 황제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물만두 전통이는 물만두를 드리는데 근데 나중에 남은 거를 이렇게 유리사분들이 남은 만두를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향이 나서 송태조가 찾아와서 이렇게 먹게 돼서 알게 됐네요. 네. 근데 맞아요. 송태조 정말 이렇게 뭔가 맛있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원래 기름에 한번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유리 유튜브로 보고 계시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그렇죠. 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만두 레시피를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두소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접시 참기름, 소금, 후추, 산춧가루 이렇게 기름이 한 어느 정도,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가열해야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보통은 5분 정도 할 수 있어요. 5분이나 기름을 이렇게 가열해야 돼요? 네, 지금은 많이 뜨거워졌어요. 네, 지금은 우리 만두는 하나하나씩 예쁘게 네, 여기 줄 서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틈이 없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군인처럼 이렇게 네. 줄 서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 비법 하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설탕 아니면 밀가루 이거 뭐예요? 이거 밀가루 아니에요. 네. 이거는 옥수수 전분이에요. 네. 네. 옥수수 전분. 이거 무슨 비밀의 그런 부분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전분 물이 꼭 필요합니다. 전분 물이 왜 필요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분 물은 그 나중에 여기서 뿌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꼬치의 예쁜 날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파삭파삭하고 네. 날개처럼 생긴 거 군만두에 붙어 있는 그 날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만 더 이렇게 날개 예쁘게 날 수 있어요. 지금은 네. 김태희님께서 대기로 감자 전분 넣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감자 전분을 넣어도 되나요? 감자 전분은 약간 약간 그 딱딱해서 그 옥수수 그 전분은 제일 좋아요. 음정은 집에 없으면은 밀가루 대신에 해도 돼요. 그냥 밀가루도 돼요? 네, 밀가루는 저런 물처럼 이렇게 넣고 섞어서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요. 일반 네. 밀가루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옥수수 전분. 맞아요. 뚜껑 우리 보조 요리사 선생님이 뚜껑을 덮었어요. 네.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냥 굽는 거 아니고요? 굽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그 찌는 만두 똑같은 거 그 이렇게는 만두 위에서는 잘 익을 수 위해서 뚜껑 꼭 닫아야 돼요. 뚜껑을 그래서 후라이팬에 꼭 맞는 뚜껑을 이렇게 딱 꽉
바람 안 빠지게, 그죠? 이렇게 네. 닫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보통 집에서는 5분 정도 될 수 있어요. 5분 정도. 그러면 지금 5분 동안 저희가 만두 굽는 동안 여러분한테 대글 이벤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쿠킹 클래스의 대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 맛있는 요리 밀키트 세트를 대글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는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여러분의 댁 주소를 이렇게 이메일 보내서 요청할 건데 이메일 주소와 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생방송 중에 사랑스럽고 귀여운 예쁜 댁을 이렇게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품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댁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향이 나요, 향. 네, 향이 났어요. 그렇죠. 좀 고소한 향이 나요. 여기 보세요. 네. 그래서 그 송태조 그 황대군이 그 향을 따라 찾아갔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굉장히 고소하고, 저 알았어요. 왜냐면 네. 그 만두 지금 열려 있으니까 그 고기의 향이 막 이렇게 퍼져나오는 것 같아요. 퍼져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만약에 이렇게 닫혀있으면 향이 이 정도 안 왔는데 굉장히 고소해요. 저희 스튜디오 지금 사실 좀 추운 편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옷을 얇게 입어서 네. 그렇지. 이게 좀 추운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좀 길게 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라탕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다 끓였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채소 종류를 넣고 완자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채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 콘펀달 이거 넓은 당면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게 다 불린 거라서 넣으면 됩니다. 자 네. 그리고 고기도 거기는 마지막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네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는 다 됐어요. 다 됐나 보다. 네 다 됐어요. 오케이 이제 불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요리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팬하고 여기 있는 팬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지금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조금만 탔어. 이렇게 예쁘다. 옆에 있는 부분은 과자처럼. 옆에 있는 그 옥수수 전분물이 네, 굉장히 과자처럼 파삭파삭해. 네. 시간을 한 5분 정도 조금 네. 길게. 잠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떨었어요. 날개가 떨어졌어요. 네. 날개가 안 떨어지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전분이 이렇게 이런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날개. 그렇죠. 이런 거 되게 파삭해요. 그 육즙이 만두 안에 있는 육즙이 나와서 그 파삭파삭한 날개의 맛을 입힐 수 있어요. 자, 다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마라탕도 다 된 것 같은데 네. 고기 좀 마지막에 고기를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샤프샤프 해서 바로 건져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고기의 그 부드럽고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샤샤샤샤 색깔 변화 정도로 샤프만 해서 자, 저희 지금 시식 선생님들한테 네. 그렇죠. 드릴 수 있는 자, 마라탕 여기 담으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고기 샤프샤프하고 고기 참 우리 소스 만두 드시려면 소스도 필요하죠. 네, 그거는 네. 소스 있어야 돼요. 제 고향에서 그 꼬치 먹을 때는 특별한 소스 하나 있어요. 소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소스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거를 네. 한번 올려 볼게요. 네. 이 소스는 제가 이거 네. 겨자 준비했어요. 영 그쵸. 겨자예요. 이런 거 모양 났어요. 이거는 겨자. 네. 그릇에서 조그만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는 시초 넣어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하는 시초는 그 중국 특별한 흐미으로 만든 시초예요. 이거는 겨자 안에 그 네. 보통 다 흰 투명한 색깔 식초인데 네. 여기는 그 검정색 간장처럼 생겼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 섞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소스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하셔도 좀 괜찮은 것 같죠. 네. 맞아요. 이게 간장 맛을 좋아하시면 식초 대신 간장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 시식 전반 한번 네. 준비해 주시죠. 네. 네. 잠시만요. 자, 시식 선생님한테 이게 시식 의원분들한테 시식병을 듣기 전에 저희 댓글 이벤트를 한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이 소스는 좀 여기 좀 넣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지금 네.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요. 네. 저희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지금 요리하는 과정 중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는 하나 있어요. 마라탕은 중국 어느 지역의 음식인가요? 어느 지역이죠? 그렇죠. 그 초성으로 말씀드리면 시어시로 시작하는 그 도시 그 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댓글 다시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시작하면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1, 2, 3, 하나, 둘, 셋. 그 세 번째 댓글의 주인공 바로 저희 상품권을 받으실 분입니다. 다 준비 다 되셨나요? 제가 시작하면 달아주세요. 준비 시작.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자, 댓글 기다리는 동안 저희 선생님 시식 의원분들 시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댓글 끝. 시식 시작하겠습니다. 혀가 얼얼한 게 너무 개운해요. 이게 막 약간 중독성이 있다 해야 되나? 한 숟갈 더 먹을게요. 아까 고기도 쇠고기를 숙성시켜서 막 부드럽게 한다 하셨는데 국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부드럽고요. 그리고 아까 야채도 같이 먹었었는데 야채들도 각각의 고유의 맛이 다 나서 꼭 하나의 마라탕이라는 음식보다는 이 여러 가지 음식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다문화 같은 느낌? 우리 다문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멋진 하모니를 일으키는 그런 느낌으로 마라탕이 감동으로 오네요. 그리고 깊고 뭔가 좀 진하고 풍부한 맛이 나는데 이거를 제가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만두도 좀 먹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 그 선생님도 한번 시식해 주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같이 먹었는데요. 예, 만두가 한국 만두랑 지금 안 들립니까? 한국 만두랑 들리나요? 예, 한국 만두랑 좀 맛이 비슷합니다. 한국 만두랑 맛이 비슷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들리세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마라탕도 조금 전에 지금 맛보았는데요. 예, 맛있게 매운. 맛있게 매운 그런 음식이어서 한국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입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탕이나 만두는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음식들처럼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한국에서 예, 중국 사람 그리고 베트남 분 또 여러 다양한 나라 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예, 다문화가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귀중한 음식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드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저 오늘 요리사 두 선생님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 네. 달아주신 승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똥위댄 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아시아 테마 요리에서 배우는 다문화 3개국 쿠킹클래스 첫해 중국 요리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요리는 내일 같은 시간 1시 같은 자리에서 저희도 인도 요리 인도 실제 저희 인도 요리사 선생님을 모셔와서 이렇게 카레를 1시 30분이에요. 카레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내일 꼭 또 1시 30분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